이 집에서 나가요. 아침 대바람부터 나 쫓아내려고 불렀어요? 이건 뭐예요? 등기관리증? 상가계약증? 옛날 살던 집 그대로 놔뒀으니까 마야 데리고 몸만 들어가면 돼요. 그 가게는 사돈 앞으로 돌렸으니까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고. 마야 데리고 나가 살라고요? 저 어린 걸 애미, 애비랑 떼놓게 된 심산이에요? 사돈도 손녀리랑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거 불편하잖아요. 도련님 부부도 이 집에서 머지않아 나갈 거니까 마야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요. 사돈 총각, 아니 저 애들 작은 할아버지 어디로 나가요? 분가한대요?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마야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. 사돈 처녀한테도 마야가 입양하네 어쩌네 쉰소리 안 하도록 입단속 철저히 하고요. 뚫린 입을 꿰맬 수도 없고 암만 됐다리지만 뭔 수름 하고. 사돈! 아유 알았어요. 죄 지은 놈이 더 큰 소리지 참말로. 자네 어머니 마야랑 목동에서 살라고 했네. 네? 옛날 목동 그 집이요? 손열이랑 마야 한 집에 계속 놔둘 순 없잖아. 손열이가 언제 알아챌지도 모르는데. 잘했어. 손열이 그 집에 마야랑 쿵짝 만든 꼴 더는 못 보겠어. 그리고 우리 집 명이 곧 내 이름으로 돌릴 거야. 내가 네 아빠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거니까 명의 돌리는 건 쉬울 테고. 그렇게 되면 네 삼촌 부부도 내 집에서 쫓아내기 쉬워. 이 가게가 엄마 거라고? 무열이 장모가 이거 나한테 덥서 앵기더라. 목동 집이랑. 웬일이래? 손녀 팔아먹은 값이지. 아유 장애녹이 다 늙어서 돈에 양심을 판다. 손녀를 왜 팔아? 누구한테? 너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? 마야가 열이 딸이야. 엄마 가게 받고 너무 좋아서 헷가닥했어? 아, 무슨 마야가 열이 언니 딸이야. 여리가 낳은 딸을 사돈이 죽었다 해놓고 죽은 마야 자리에 앉혀놓은 거라고. 진짜? 너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. 누구누구 아는데? 오빠도 알아? 다 알아. 너랑 가야마야 빼고. 대박.